네, 블루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엉클 G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번 시간엔 디키 하모니카를 가져왔습니다. 핸드 블록킹에 대해서 한번 다시 달아보고자 합니다. 잠깐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모니카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. 이렇게 잡아주시고 주로 이제 그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에 따라서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계시는데, 주로 이제 뭐 오른손 쓰시는 분들은 왼손으로 이렇게 하모니카를 잡으십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아주시고요. 하모니카를 이렇게 해서 열어주시죠. 약간 떨림음을 유발하려면은 저는 가끔가다 이 텅 블록킹을 하면서 이 핸드 블록킹을 같이 동시에 사용하고자 합니다. 이러한 그 핸드 블록킹, 이것은 주로 어쿠스틱 그런 무대에서 많이 사용할 수가 있죠. 만약에 이제 진짜 그 밴드로 해가지고 하모니카, 역시 하모니카 뭐 그린 블렛이라든지 그런 앰프에 연결해가지고 하모니카를 연주를 할 때는 이런 그 핸드 무브가 조금 효과가 좀 덜할 수가 있습니다. 주로 이제 진짜 마이크에 직접 대고 하모니카 부실 때, 그럴 때 그럴 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어쿠스틱 무대에서요. 자, 이건 뭐 연습하시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한 가지 뭐 잠깐 다른 점이 있다면 일반 음에 사용할 수도 있고, 텅 블록킹을 할 때 저는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.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뭐 이거 하다가 밴딩을 섞어주실 때도 하여튼 여러한 경우의 수에서 이런 그 핸드 블록킹을 자유자재로 잘 사용하실 수 있어야겠죠.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.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다른 또 하나의 그 정보를 드릴 게 있는데, 유튜브에 블루스 하모니카 이렇게 치시면요, 뭐 블루스 하모니카 컴필레이션 해가지고 뭐 2시간짜리 이렇게 쭉 그 하모니카 음악이 막 나옵니다. 블루스 음악. 그런 거 좀 들어보시면서 같이 하모니카 그 키가 맞는 게 있다면은 같이 한번 이렇게 연습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그 활용을 하는 것도 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다시 한번요, 유튜브에 블루스 하모니카 치시면 그냥 블루스 컴필레이션 해가지고 이러한 그런 그 유튜브 음악이 나오거든요. 그런 거 잘 들으시면서 한번 그 블루스 음악에 많이 한번 심취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제가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엉클 G였습니다.